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농촌에서 무료로 살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농촌에서 살아보기인데요. 공짜 숙소에 월 30만원씩 돈까지 드립니다. 도대체 어딨냐고요? 전국에 다 있습니다. 한 달 살기부터 6개월 살기까지 다양한 기간 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무료로 살아보면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 테니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숙소, 체험비 등을 지원해주면서 농촌 생활과 일자리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농촌에서 살아보게 되는데 체험 기간 동안 주택도 지원해주고 영농 기술도 전수해주고 일자리도 주선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야 할지,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그 지역과 내가 잘 맞을지, 도대체 뭐 먹고 살아야 할지, 이런저런 걱정들 때문에 선뜻 결심을 하지 못해서 망설이셨던 분들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미리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를 체험한 후에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작년까지는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각 지자체별 예산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역별 체험 비용도 다르고 참여 조건도 달라져서 제가 2024년 기준을 정리해서 공유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프로그램 유형이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 참여형 이렇게 세 가지인데 쉽게 말해서 귀농형은 농사 기술이나 영농 실습에 치중되어 있고 귀촌형은 정말 농촌이라기보다는 읍이나 면 소재지 같은 생활 인프라가 있는 곳에서 농촌 생활을 체험해 보는 것이고요. 프로젝트 참여형은 영농 실습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청년 창업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귀농형과 귀촌형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참여형은 만 18세부터 만 40세까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총 6곳이 모집 중인데요. 첫 번째, 곰치, 시래기, 수박이 주요 작물인 강원도 양구군 두무산촌마을에서 귀농형 일반 참가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까지 신청을 받고 선정되는 분들은 4월 5일부터 입주를 해서 7월 5일까지 총 3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두 번째, 팝콘, 옥수수, 감자, 브로콜리가 주요 작물인 강원도 평창군 황토구들마을에서 귀농형 일반 참가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4월 5일까지 신청을 받고 선정되는 분들은 4월 21일부터 입주를 해서 7월 19일까지 3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세 번째, 포도가 주요 작물인 강원도 영월군 예밀포도마을에서 귀촌형 일반 참가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4월 5일까지 신청을 받고 선정되는 분들은 4월 15일부터 입주를 해서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네 번째, 산채나물, 감자, 고추, 고랭지 배추, 무가 주요 작물인 강원도 인제군 보랏빛 산채마을에서 귀농형 일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5일까지 신청을 받고 선정되는 분들은 4월 22일부터 입주를 해서 7월 19일까지 3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옥수수, 고추, 콩이 주요 작물인 강원도 인제군 한계 1위 제네마을에서 귀농형 참가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4월 5일까지 신청을 받고 선정되는 분들은 4월 22일부터 입주를 해서 7월 19일까지 3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여섯 번째, 강원도 인제군 하늘여울 소치마을에서 귀촌형 일반 참가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4월 5일까지 신청을 받고 선정되는 분들은 4월 22일부터 입주를 해서 7월 19일까지 3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이곳들 중에 신청하고 싶은 지역을 결정하셨으면 이제 신청만 남았는데요. 결정한 지역을 클릭해 주시고요. 객실 선택을 눌러서 객실 한 곳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린대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메인 화면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고 로그인을 완료한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무작정 나 살아보고 싶어서 신청했으니까 나 선정해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신청하실 때 신청 사유를 진정성 있게 작성해 주시는 게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농번기가 시작된 시점에 체험을 하는 거라서 가벼운 체험을 생각하셨다가 리얼 체험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돈 주고도 배우는 농작업들을 숙소도 무료로 제공되고 월별 체험비도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꼭 필요한 게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인데, 체험하시면서 교육시간도 챙기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지역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조만간 또 다른 지자체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